네,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어제 오랜만에 상승하면서 8만 원대로 복귀를 했죠. 더 갈 수 있을지 아니면 여전히 지지부진할지 두 전문가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한 분은 다시 대장주로서 주목을 받을 것이다. 삼성전자 외국인 수급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견 한 분 주시면서 더 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 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자, 피크아웃 우려가 해소된 것인가? 과연 해소된 것인가? 라는 의문점이 지어진다. 라고 하시면서 삼성전자 당분간은 좀 지지부진하고 재미없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상반되게 주셨는데요. 과연 삼성전자 더 올라갈지 아니면 지지부진할지 자세하게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참 이게 웃지 못할 이야기입니다. 8만 전자가 복귀됐다고 삼성전자를 저희가 다뤄야 된다는 것 자체가 약간 자괴감이 드는데 자, 일단은 삼성전자 두 분이 의견을 좀 다르게 해주셨습니다. 어떤 부분부터 네. 좀 얘기해 주실까요? 좋은 얘기부터 듣죠. 네? 좋은 얘기부터. 좋은 얘기부터? 더 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김민수 대표님 주셨는데. 네. 예, 더 들어보죠. 네, 먼저 시작하게 되면 항상 공격의 빌미를 작용하다 보니까.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를 이 시점에서 만약에 부정적으로 보게 되면 천만 주주들한테 그쵸. 배신입니다. 네. 네. 근데 지금 관점에서 봤을 때 일단 많이 소외됐다가 재조명을 받는 몇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7월 달 수출도 발표됐는데 메모리 반도체 업황 나쁘지 않았고요. 여전히 네. 100억 달러대 수출이라고 하게 되면 나오는 수출 금액만 보게 되면 거의 2017년도, 18년도 나왔던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육박하는 수치까지 들어옵니다. 네. 근데 이제 하반기 때 그러면 이 부분이 떨어지겠느냐라고 봤을 때 재고 수준을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한 주 약간 넘는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메모리 반도체의 재고 수준이 타이트하게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D램 가격 4달러대 들어오면서 예, 4달러네요. 네, 근데 들어오면서 네. 여전히 가격 흐름들을 봤었을 때는 업사이드 가능성이 더 높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외국인들이 매수가 그러니까요. 들어왔느냐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뇌피셜로는 이제 8월 15일 네, 광복절을 맞이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가석방될 가능성이 높게 되면은 거기서 따라서 지금까지 지연됐던 삼성전자의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죠. 투자나 M&A.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더 구체화되고 액션이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기대감이 더 높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일단 키는 외국인들이 가졌다고 봐야 되겠죠. 이쪽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더 남아있을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 쪽에 실적 호조되는 부분들 대표적으로 3분기 15조, 4분기 15조 정도로 영업이익이 한 단계 업사이드 된 부분들까지 확인되게 되면은 일단 생각했던 것보단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삼성전자의 자신감이 주가에도 작용을 하게 됐을 때 네. 수급까지 반영되게 되면 여전히 긍정적이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 일단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소외되어 있다가 이제는 다시 주목받을 것이다. 뭐 몇 가지 모멘텀들을 좀 소개를 해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정태근 팀장님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감당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예, 당분간 재미 없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신데. 네. 일단 뭐, 뮤털 이미 바뀌었고요. 네.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뭐, 밉상 그냥 계속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제 의견은 아니고요. 디램 익스체인지와 트렌드 포스 조사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 의견 아닙니다. 네. 인용하시는 걸로. 네. 트렌드포스 조사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안 좋다라는 게 아니고요. 네. 그 수치를 보게 되면 2분기 때 D램 성장률이 18%, 23%, 그리고 3분기는 3%에서 8%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좋아지는 폭이 축소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나쁘다가 아닙니다. 좋아지는 폭이 줄어든다. 이게 이 얘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그동안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어떤 그 대부분의 인터넷 관련된 그리고 소프트웨어 산업들이 코로나 이후에 수요가 폭발을 하게 돼서 병목 현상으로 해서 계속해서 큰 폭의 어떤 성장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그 끝자락으로 하게 되면서 성장 그새 기울기 그러니까 그래프 기울기가 이제 완만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좀 악재가 될수 있거든요. 예를 들게 되면은 뭐 해운주 같은 게 HMM 실적 안 좋은 거 다 실적 좋은 거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성장폭이 둔화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 그런데 이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 모 증권사 리포트를 좀 참고를 했었는데 5월달, 6월달 그 디램 산업의 디램의 어떤 전방 산업이 할 수 있는 뭐 노트북이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서버 이쪽이 5월달부터 좀 꺾이는 흐름도 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업황적인 부분을 봤을 때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삼성, 그러니까 IT의 강세가 어찌 보면 지난주 철강주, 저는 철강주 같은 경우에 뭐 2분기 역대급 실적, 그러면서 하반기에도 이런 실적이 발생되고 중국 뭐 반사익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한 주 만에 손바닥이 뒤집어져 버렸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도 물론 업종은 틀립니다. 물론 업종은 틀리지만 그 현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유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도 철강주 그렇게 띄워놓고 외국 기관들 매수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 보게 되면은 외국 기관 포스코 매도하는데 개인만 매수를 해요. 그리고 이번 주 또 반대로 개인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도하는데 기관 외국인 또 매수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좋게 말하면 순환 매고 안 좋게 얘기하면 두더지 잡기 장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다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닥 그래서 삼성전자 지금 그러니까 작년에 좋았던 부분들이 드라마틱하게 지금 완전히 반전된다. 뭐 그런 건 아직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피크아웃 우려는 여전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자, 삼성전자 일단은 뭐 정태근 팀장은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뭐 나 좋은 이야기들도 실적도 잘 나오고 긍정적이지만 올라갈 이유가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좀 해석을 해도 될까요? 좋아지는 폭이 좋아지는 폭이 축소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갈 그런 네. 이유들이 잘 안 보인다. 나쁘진 않지만 네. 이런 의견으로 좀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은 그래도 어쨌든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쨌든 조금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고요. 정태근 팀장님은 또 아직 여전히 좀 피크. 그리고 예, 죄송해요. 예, 예. 이재용 그 부회장의 사면의 최대 수요는 삼성전자보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아닐까요? 바이오로직스? 네. 아니면 물산? 네, 그쪽이래요. 네, 그쪽이 될 것이다. 라는 의견.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 과연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좀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함께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